문법 1도 문화도 해석 정말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독해이죠. 자, 오늘은 기본구문독해 비교 문화요. 8강입니다. 페이지 수는 이걸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급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급. 자, as, 이렇게 as 두 개가 있는 원급인데요.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My brother. 나의 형제는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will be polite, 예의 바를 것이다. 자, 이 똑같은 문장에다가요, 여러분, 이 문장에다가 이렇게 as, as만 이렇게 삽입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나오는 as는 여러분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거 아무 뜻이 없어요. 그리고, 자, as를 끊을 때 여러분, as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as 앞에서 끊으면 된다. 두 번째 as 앞에서요. My old brother, 나의 형은 내 앞에 있는 will be polite요. 예의 바를 것이다. 탐만큼 이렇게요. 자, 이거 해볼게요. Mary, 내 옆에 있는 자, can be beautiful, can 뭐뭐 할수 있다죠. 아름다울 수 있다. 자, as 앞에서 끝나고 그랬죠. Jane만큼 이런 식으로요. 자, 3번 갑니다. 그키큰 소녀는 with a light bag, 가벼운 가방을 가지고 있는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앞에 나오는 예제 아무 뜻이 없다.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는다. 잘. 자, 팀만큼. 자, 원급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소녀는 내 옆에 있는 자, 두 번째 예제에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아무 뜻이 없다. 자, 용감하다. The polite boy, 그 예의 바른 소년만큼. 5번 갑니다. The narrow lake, 그 좁은 호수는 beside the park, 공원 옆에 있는 자,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는다. 앞에 나오는 예제는 아무 뜻이 없다. 그럼 이게 한 단어다. 깊지 않다. 자, The river, 강만큼. The brave girl, 그 예의 바른 소녀는 with me, 나와 함께 있는 has to be, 뭐뭐 해야만 한다. has to be beautiful, 아름다워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앞에 나오는 예제 아무 뜻이 없다. 끊어야 되겠죠. As my sister, 나의 누이만큼. 7번 갑니다.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이죠. To be as beautiful, 아름답게 되려고. 앞에 나오는 예제 때 아무 뜻이 없다.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는다. Jane만큼. The shy boy, 그 내성적인 소녀는 under the tree, 나무 앞에 있는 is not as diligent as me. 앞에 뜻 아무 뜻이 없다. 예제 끊는다. 자, diligent는 근면한, 근면하지 않다. 민호만큼. To study English.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오자, as에서 끊는다. 이게 한 단어다. 앞에 나오는 as 아무 뜻이 없다. Can be easy. 쉬울 수가 있다. 뭐뭐만큼 study math. 수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10번 갑니다. Selling. 파는 것은 많은 차를. 자, 두 번째 예제 앞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아무 뜻이 없다.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수집하는 것만큼 오래된 우표. 원급이 끝나고 여러분 이제 비교급으로 갑니다. 비교급. 자, 비교급은 more나 er이 있습니다. 이때 해석하는 방법 더라고 해석합니다. 또 되는 뭐뭐보다 열등생 뭐뭐보다 공부를 못하는 생. 자, 우등생 뭐뭐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래서 열등은 덜입니다. 덜. 그래서 덜 또는 더 적은 이란 뜻이 있고 되는 뭐뭐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된 앞에서 끊어 읽으면 돼요. 이렇게 된 앞에서 해석해 볼까요. 자, 말하는 것은 영어로 easy. 더요, 더. 더 쉽다. 된 뭐뭐보다 이게 한 단어야. 그죠? 배우는 것보다 수학을 이렇게. 래빗, 토끼들은 숲속에 있는, 자, 된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한 단어야. 덜 강하다. 다른 동물들 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이걸 그대로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써보세요. The handsome boy, 잘생긴 소녀는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has to be clever, 영리해야만 한다. 자,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문장이 똑같죠? 똑같아요. 이제 ER이 있으니까 더야 더. 더 영리해야만 한다. 된 앞에서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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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형제들 보다. 이번 해석 다시 합니다. 그 못생긴 소녀는 교실에 있는 영리해야만 한다. 그의 형제들 보다. 3번 겁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is not 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다. 자, 문장이 똑같죠? 자, 4번 갑니다. 고양이 테이블 아래에 있는 덜 intelligent, 지적이다. 이렇게. 덜 지적이다. 똑똑하다. 덜 똑똑하다. 원숭이. 자,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이 위에 거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만큼 좋은
학습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키가 작은 소녀,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the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이다. 그 소년보다 with yellow hair,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전명구 두 가지에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나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6번 갑니다. My brother, 나의 형제는 내 앞에 있는 더 예의 바르다. 된 뭐뭐보다 다른 학생들 포다. To learn, 배우는 것은 math, 수학을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뭐뭐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8번으로 갑니다. Dick, 테이블 아래에 있는 less intelligent, 덜 똑똑하다. 민호보다, 그죠? 숨바꼭질 하면서 딕이 테이블 아래로 숨었는가 봅니다. 9번 갑니다.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English, 영어를. 댄 앞에서 끊고요. 댄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easier. 자, easy에다가 er을 붙여놨잖아요. 더라고 해석합니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댄 뭐뭐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수학을. selling. 파는 것은 many car, many car, 많은 차라리. 자, 댄 앞에서 끊고, 끊고, 끊어야 되겠죠? lesson 덜, 덜 어려울 것이다. 수집하는 것보다 오래된. 자, 비교급을 마치고 여러분 이제 최상급으로 왔습니다. 최상급은 여러분이 most나 est가 붙은 게 최상급이에요. 이 최상급에서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고. 자, 인장소명사 그럼 당연히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하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in 뭐뭐 중에서라고 에서라고 해석하고 어부 다음에 여러분 복수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니까 꼭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해석을 해봅니다. 63빌딩은 서울에 있는 가장 높았다. 하이, 높은 EST. 가장 높았다. In Korea. 어디에서? 서울에서. 자, 63빌딩은 서울에 있는 was the highest. 가장 높았습니다. Highest. In Asia. Asia에서 in the past. 과거에. 자, to learn. 배우는 것은 math. 수학을 가장 어렵다. 끊어야 되겠죠? 어부 앞에서요. 그죠? 모든 과목 중에서 어부 다음에 복수수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라고 이때 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이렇게 할 건데요. 한번 이거 다섯 번 읽어볼게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 다섯 번씩 읽게 하거든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섯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자, one of the 최상급. 자, 시작해볼까요? 그 장미는 하나다. 이렇게 하나다. 어부 앞에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이렇게 한 세트로 해도 되고 하나다. 뭐뭐 중,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어부 다음에 복수명사 나와야 돼. 아, 이거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꽃들 중에서. 자, 한번더 해석해 볼게요. 그 장미는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서.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영어를. 하나다. 가장 쉬운 것 중, easiest요. 가장 쉽다. 쉬운, 가장 쉬운 것 중, in the world, 세상에서. rose, 장미는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서. 자, 4번 문장이 똑같아서 제가 문장을 약간 바꿔놨습니다. 4번, 자, 읽어볼까요? 그 책은 하나다. 가장 유용한 책들 중, 모든 영어 책들 중에서. 이렇게요. S를 쓰는 게더 낫겠네요, 여기요. 자, 5번 갑니다. Tom. Beside the tree. 나무 옆에 있는.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이니까. 한 명이다. 자, why is it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 In his village. 그 마을에서. 자, 배수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배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한 배, 두 배. 2의 배수는 4, 4의 배수는 8. 자, 영어로서는 half는 반 배. One time은 한 배. 자, 이제 두 번부터는 복수니까 S를 써야 되겠죠? Two times, 두 배. Three times, 세 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해석 갑니다. 한국. 은. 자, 어디서 끊어야 된다? 댄 앞에서 끊어야 된다? 이게 한 단어다, 이렇게. 아, 더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몇 배? 세 배. 무엇보다? 미국보다. 자, 이 방은, 자, as가 있으면 두 번째 as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앞에 as는 아무 뜻이 없다. 두배 높다. 내 것? 만큼. 이래도 되고, 배수가 들어가면 as를 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말이 상당히 예쁩니다, 더. 이 방은 두배 높다. 내 것보다. 자, to learn,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뭐뭐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맨 수학을 세배덜 pleasant 기쁘다. 뭐뭐보다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그렇죠?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비교급이 끝났잖아요. 자, 비교급을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참조해서 하면 돼요. 자, as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는다. 앞에 나오는 예제 뜻은 아무 뜻이 없다. 예제는 뭐만큼. More than. 텐 앞에서 끊는다. Less than. 텐 앞에서 끊는다. Less는 뭐다? 덜이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the most다. ES는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하고.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암기를 시키세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북한은. 에지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꺼내야 되잖아요. 두배더 춥다. 나만보다. The boy, 그 소녀는 next to her, 그녀 옆에 있는 이렇게 최상급, E.S. 때 brave 용감한, E.S. 때 가장 용감한, 가장 용감하다 in his class, 그의 학급에서. 3번으로 갑니다. The boy, 그 소녀는 next to her, 그녀 옆에 있는, 여기서 꺼내야지 이렇게요. 한 명이다, 한 명이다. Of, 복수수, 뭐뭐 중, 가장 용감한 소년 중, in his class, 그의 학급에서. 4번 갑니다. 캐나다는 next to America, 미국 옆에 있는. 자, 에즈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는다. 앞에 나오는 에즈 뜻 아무 뜻이 없다. 세배 아름답다. 미국 보다. 자, 에즈가 있는데 에즈 앞에 비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5번 갑니다. 민호. 나무 옆에 있는 한 명이다. 한 명이다. 가장 작은. 자, 쇼티스트요. 쇼리스트. 가장 작은. 이니스타운. 그의 마을에서. The Nile River, 그 나일강은 across from, 뭐뭐 건너편에 있는, 나의 집 건너편에 있는. 자, 두 번째 예제에서 끊고 앞에 예제 뜻 아무 뜻이 없다. 반배 길다. 예, 아마존만큼, 아마존보다 반배 길다. 그러니까 반배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7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수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제가 해준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 보시기를 누누이 당부드립니다. 여기는 PT 봉 선생입니다. 7번 갑니다. Chinese는 중국어는. 자,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배 어렵다. 영어보다 for me 나에게는. This computer game은 하나다. 가장 흥미로운 게임 중. In our country, 우리 나라에서. The boy, 그 소녀는 해제 가지고 있습니다. 된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이게 한 단어다. 다섯 배더 많은 돈을. 된 뭐뭐보다? 그 소녀보다. 그 빵집 뒤에 있는. 그 장미는 하나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서. 자, this, 이 white rose, 이흰 장미는 내 옆에 있는 최상급이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왜냐면 어부가 전치사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자, prettiest, 가장 예쁜 꽃이다. of all, 모든 것들 중에서. the book, 그 책은.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있는. the best book, 가장 좋은 책이다. in the library, 그 도서관에서. 그책 이름이 아마 PD 기초 구문 독해 아닐까요? 자, 3번 갑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은 for middle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에게 is math, 수학이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빨랐나요? 아닙니다. 빠르면 배속을 좀 늦게 하셔도 되고요.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꼭 반복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뭘 끝났어요? 비교 번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책을 덮지 말고 앞으로 가가지고 혼합 문제, 조동사, 왕래 발작 동사를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습만큼 좋은 학습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 감사합니다.